미아야! 오? 미호야, 오늘 학교 안 가? 네. 네. 오늘, 맞다. 일요일이지? 맞아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인테리어가 구데기야? 아니, 내가 아는 친구 집은 비밀 공간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아 진짜 우리 집 너무 별로임. 이거 인정? 아빠 인정 못하시. 아빠 5대가 탈모임. 인정? 그것도 인정. 아니, 그럼 나도 탈모? 그것도 인정. 아니 탈모는 너무하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집이지. 피아노도 있고 소파도 있고. 맞아 맞아. 리아는 진짜 생긴 대로 논다니까. 완전 욕심쟁이야. 에? 뭐래? 얼굴 주먹 3대 맞은 것 같이 찌그러져가지고. 어? 어? 뭐? 리아야. 어? 맞짱 까자고? 그거 나쁘지 않은 소리구만. 아. 따라 나와! 나와! 하여. 뭐야? 이병아 쇠 말에 비바람이 분다. 준비는 돼 있겠지? 하나, 둘, 셋, 놀라자! 그래, 얘들아. 싸우고 왔니? 아, 리아야, 걔도 말해봐. 제가 봤을 때 미호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괴물이에요. 에이, 어쨌든 다른 집에는 비밀 공간도 도시도 만든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비밀 공간도 없고. 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른 집이랑 우리 집이랑 비교하는 거구나. 오. 그런데 리아야, 그거 아니? 뭐? 우리 집에도 비밀 공간이 있어. 그리고 비밀 공간에는 엄청난 게 있지. 리아야, 따라와봐. 비밀 공간 한번 보여줄게. 오. 자, 엄청난 게 있어요. 자, 아빠는 TV 타보렴. 저기 여기가 바로 비밀 공간이야. 리아야, 내려가봐. 아, 여기가 무슨 비밀 공간이에요? 저 비밀 공간으로 보내줄게. 아! 자, 빨리 와봐, 리아야, 빨리 와봐. 나도 미워졌어. 리아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리아야, 아빠, 얼굴 보세요. 타봐, 비밀 공간 이런 게 있단다. 얼굴도 뭔데, 어? 발사! 굿. 아무래도 리아가 계속 원하니까. 그런데 아빠가 건축 같은 건 잘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아주 유명한 입양한수요 건축 유튜버 선선호님을 불러서 이 집을 엄청나게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은 엄청 대단한 집이 되지 않을까? 좋아요 아빠. 그럼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드르릉 드르릉 드르릉. 어! 여보세요? 어이 선선호님. 네, 저희 집을 멋지게 꾸며주시고 비밀 공간도 만들어주시겠어요? 아주 좋아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네, 빨리 오세요. 네. 자, 저희 집을 멋지게 꾸며주실 선선호 유튜버님 찾아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이쁘게 꾸며주세요. 해주세요. 저희 집 지하 벙커도 만들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 네, 시작. 자, 이번에 손소희님께서 저희 집을 멋지게 꾸며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리아랑 미호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다 지으셨나요? 한번 들어가서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자. 과연 우리의 보금자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와! 우와, 내가 알던 그 잉여맨 집이 맞나?
와 대단한데요? 여기 소파도 있고요, 테이블, TV도 있고. 와 이거 부엌이 너무 아름답네요. 부엌이 무슨 와 고급이다. 그리고 여기는 창문이 있고요. 여기는 와 화장실인가봐요. 와 진짜 예쁘다. 오 그리고 여긴 침실이야. 와 아늑해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는 뭔가 오붓하게 이야기도 즐길 수 있고 약간 60초 후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야 오 선소도님 정말 예쁜데요. 오 예쁜데요. 자 어이구 우리 유튜버 선수님께서 저희 집을 인테리어 해주셨습니다. 야 정말 기쁜데요.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수님한테도 선물을 좀 드리죠. 자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수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쪽으로. 자 선수님이 너무 예쁘게 지어주셔서 제가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자 하지만 너무 예쁘게 지으셨다는 거 좋습니다.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기. 자 놓고요. 자 선선우님 내려가 보세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내려가 보세요, 선소누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짓느라 고생하셨고요. 선소누 유튜브도 선소누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 말씀해주세요. 마지막 하고싶은 말. 제 채널 많이 와주세요. 어디서 내 채널에서 홍보야. 네 그렇게 가셨네요. 자 어쨌든 저희 집이 너무 예뻐져서 너무 기분 좋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빙의맨 로블록스.